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파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졸음쉼터,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또 소름 돋는 그런 형체를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비님. 아이고, 너굴파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너구리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또 너굴파파님으로 이어졌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너굴파파님은 너굴파파라고 닉네임까지 지을 정도인데, 너구리를 네. 좋아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기 태명이 너구리였어요. 아, 네. 아기가. 네네. 아이고, 또 귀여운 태명이네. 자, 그러면 너굴파파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쉼터라고 하는 곳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곳곳에 있죠. 곳곳에 있는데 이야기에 나올 곳은 어딘지가 궁금하긴 해요. 아, 네. 정확히 일단 위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가 이제 경상도 지역 거주하시는 귀족님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 네, 근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딱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 청도 새마을 휴게소라고 딱한 군데밖에 없는데, 졸음쉼터가 그 휴게소가 나오기 전 마지막 졸음쉼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예. 그곳입니다. 오. 그러면 확실히 어딘지는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어떤 걸 목격을 하신 건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르십니다. Let's get it. 전에 제가 돌비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스라님께서 한국 요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아스라님도 하셨었고, 다른 분도 하셨었고. 네, 거기 되게 다양한 요괴들이 나왔었잖아요, 얘기 중에.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해드릴 첫 얘기에도 한국 요괴가 나와요. 요괴가? 요괴를 보신 적이 네. 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본건 요괴였죠. 예. 사실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올해 8월 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딱한 달, 1개월 정도 지난 경험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직도 또렷하고 제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데, 예. 사실 별 다를 거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에 이제 업소 옆에 그쪽이 논밭이 많아서 까마귀들, 까치들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영업소 바로 옆에 되게 큰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딱 걸터앉아서는 그날따라 유독 되게 세차게 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러면서 제가. 네, 똑같으시네요. 돌까마귀라고? 예. 되게 세차게 운다. 쟤 되게 힘있게 우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사실 까마귀라는 새는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새고, 그런데 한국 정서상 좀 너무 새카맣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근을 나섰어요. 그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영업소에서 1시간가량 운전을 하고 가면 부산에서 떨어진 밀양이라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 밀양시에 해당 지역 거래처를 제가 도착을 했는데, 거래처 직원분이 제 차량을 이제 딱 보시더니, 갈때 조심해야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네? 왜요? 이러고 딱 차를 봤는데, 차 뒷타이어가 이게 펑크 난 수준이 아니라, 뭐 되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누가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해야 되나? 오. 그것도 타이어 옆면을 찢어놔가지고 그냥 이제 너덜너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타이어가 그렇게 바람이 다 빠지면
차량이 뭐 핸들 조작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회사 차량이라서 그때 당시에 호터 트럭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럭은 뒷타이어가 한쪽에 두 짝씩 꼽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타이어 한 짝만 그렇게 찢어져 있어서 안쪽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버틴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깜짝 놀랬지만 일단 빨리 수리부터 하고 업무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근처에 가서 그냥 타이어 하나를 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좀 찝찝한 게 계속 남아있긴 했는데 그래도 새 타이어로 교체도 했고 그러니까 뭐 별일 없겠지 하고 대구 거래처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뭐 크게 제가 신경 쓸 만한 거나 이런 일은 크게 없었거든요. 대구까지 가는 길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퇴근길에 생긴 거예요. 제가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한 오후 12시? 12시에서 오후 1시 정도? 완전 대낮이거든요. 현장 퇴근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속도로에서 예. 대구를 막 벗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평소랑 다르게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목숨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 휴게소든 졸음쉼터든 뭐든 빨리 나와라. 갓길에 세우면 위험하니까 갓길은 네.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뭐든 빨리 나와라. 좀 눈 잠시라도 좀 붙이고 쉬다가 가야겠다. 이러고 제발 빨리 나와라 이러면서 가는데 졸림을 솔직히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한번 졸리기 시작하면 제가 뭐 창문을 양쪽을 다 열고 달리고 뭐 노래를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졸림도 오고 머리도 계속 지끈지끈 아프고 식은땀도 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되게 길을 잘 알거든요. 눈에 있잖아요. 자주 가던 길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로란 말이에요. 많이 다니셔서? 네. 너무 자주 다녀서. 근데 그날은 졸리기도 하고 머리도 계속 지끈지끈 아프고 식은땀도 나고 이래서 집 더 집중해야 되겠다. 평소랑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게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이제 차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뭐 수십 번을 진짜 가드레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옆 차선 차량이랑 충돌할 뻔하기도 하고 막 옆 차들 빵빵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렇게 억지로 겨우 이겨내가면서 가고 있는데 졸음쉼터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1km 앞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딱 보이길래 와 살았다. 저기만 빨리 가자. 저기까지만 가자. 이러고 표지판 발견했을 때 제가 1차선에 있었기 때문에 졸음쉼터로 입장하기 위해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이드미러를 봤어요.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딱 쳐다봤는데 트럭 조수석 뒤편에 검은 물체가 차에 딱 달라붙은 건지 아니면 차랑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검은 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차 옆에. 네.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땐 그게 검은 형태다, 뭐 귀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차인가 싶어서 너무 놀란 마음에 핸들을 틀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핸들을 틀었으면 저는 1차선에서 속도 내서 오고 있던 차량과 충돌을 했겠죠. 그래서 그 차도 빵 하는 클락션 소리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겨우 딱 붙잡았어요. 그렇게 겨우 한번 진짜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걸 겨우 건너고 졸음쉼터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예. 딱 졸음쉼터에 도착을 하면 대낮이라고 했잖아요. 점심 직후였기 때문에 보통 그때가 가장 졸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 그때쯤 졸음쉼터를 가면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날 딱 제가 졸음쉼터에 도착을 했는데 저 말고는 진짜 차가 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 사진인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찍었어서 예. 보내드렸으니까. 그곳이
작아요. 졸음쉼터 치고는 되게 협소한 편이고 이런데 어쨌든 아무리 작다고 해도 차가 한두 대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날은 진짜 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제 차 말고는. 예. 그래서 좀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졸렸고 머리도 너무 아팠고. 그래서 일단 도착하자마자 뭐 바로 주차를 해놓고 바로 뻗어버렸죠. 그냥 그게 얼마나 잠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답답하다, 왜 이렇게 갑갑하지? 뭔가 거대한 사람이,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사람이 제 온몸을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듯한 느낌? 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갑갑해가지고 아, 좀 이런 식으로 투정 아닌 투정 같은 걸 부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예.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잠은 깼는데. 그래서 아, 눈 뜨고 가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다. 너무 머리 아프다. 이러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는 천천히 딱 떴는데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헛것 본 게 아니었다면. 왜요? 제가 눈 뜨자마자 제 트럭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럭은 앞유리가 굉장히 운전석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제 트럭 앞유리에 까만데 온통 까매요. 그냥 안개같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깝깝해요. 까맣다기보다는 깝깝한 느낌에 뭔가 붙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썬팅된 차량들 안에 들여다보려면 양손 이렇게 눈 옆에 망원경처럼 이렇게 모으고 맞아. 두리번거리는 거. 예. 딱 그 자세로 차 안쪽을 계속 이렇게 눈을 희번덕희번덕거리면서 약간 두리번두리번 뭔가 뒤지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확실히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작은 사람만한 크기긴 한데 얼굴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비슷한 게 박쥐? 박쥐가 엄마. 약간 예, 박쥐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겼어요. 코도 약간 들창 코고. 흑별박쥐처럼? 모르겠어요. 흑별박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박쥐상이에요. 돼지같이 생겼는데 막 좀 무섭게. 네 맞아요. 예. 네, 돼지처럼 들창 코에다가 그리고 이마 양 끝에 귀인지 뿔인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뾰족한 게 양 끝에 솟아 있었고. 우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어버버거리고 있었죠. 당시에는 뜨자마자 그런 게 눈앞에 보이니까. 예. 그래서 한참을 이러고 멍하니 있는데 이제 그 까만 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쪽 손톱을 세우더니 앞유리를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고 때리는 거예요. 계속. 뭔가 앞유리를 깰 것처럼 톡톡톡톡톡톡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아직도 오금이절이거든요. 그 톡톡톡톡 소리가 와 이거 내가 조금만 더 무시하고 방치하면 곧 저거 깨고 들어와서 나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진짜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그 좁은 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엄청 머리 회전을 빨리 했거든요. 고민을 빠르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유리가 다 그놈한테 이제 다 덮여 있으니까 앞뒤에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도 내가 잠든 사이 분명 다른 차들 다른 분들이 와 계시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있는 힘껏 고함이라도 지르면 그 사람들이 뭔 일 있나 싶어서 누가 한 명이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을 하고 그래 소리를 지르자 이러고 진짜 온 힘을 다 쥐어짜내가지고 악을 질렀거든요. 와 계속 악을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 살겠다고 악을 질러댔어요. 악,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막 한참 악 질렀는데도 뭔가 도와주러 올 낌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악 지르다가 아, 아니야 이거 꿈이다. 이거 현실 아니고 꿈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가 그냥 그놈을 이제 똑바로 쳐다보고 좀 웃긴데 욕을 막 했어요. 비속어를 막 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막 욕도 쌍욕을. 하고 네,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데 막
부모님 안부 묻는 그런 욕도 하고. 예, 패드립. 패드립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좀 그 두려움이라도 없애고 싶어. 막 한참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비웃는 거예요, 저를. 이런 식으로. 더 해봐. 이런 식으로 씩 웃더니, 아, 내가 하찮은 놈이라는 것처럼, 아, 재미없다는 듯이 그렇게 비웃고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전 제가 그때 꿈에서 깬 줄을 알았거든요. 욕을 하다 하다 내가 꿈에서 깬 거구나. 그러고 잠시 정신을 차리려고 차 안에 있는데 차 안에 공기 자체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숨 막힐 것처럼. 예. 그래서 차에서 진짜 엄청 급하게 막 뛰어내렸거든요. 뭐 놀란 것처럼 막 급하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딱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앞에서 담배 피고 계신 아저씨 한 분. 그리고 휴지카로 들어온 차들 여러 대. 분명히 없었는데 마치 나 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너무 졸리기도 했나 보다. 너무 꿈을 제대로 꿨나 보다. 아 요즘 돌비님 방송을 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그 당시에. 아 진짜로. 아 제대로 하시죠. 예 맞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예. 이제 아 그래도 좀 푹 잤다 생각하면서 차 안에 이제 담배를 꺼내려고 차 문을 딱 열었거든요. 트럭 문을. 열자마자 진짜 비명 지르고 싶었던 게 차 문 열고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앞유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걔가 콕콕콕콕 찔러댔잖아요. 앞유리를. 네. 차량 앞유리에 흔히들 돌빵이라고 말하는 그 돌빵 자국처럼 걔가 쳐댄 곳만 콕콕콕콕콕 무슨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앞유리에. 실제로요?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진짜 그걸 보는 순간 미칠 것 같더라고. 온몸에 막 덜덜 떨리면서. 와, 꿈이 아니었나? 뭐지 그럼?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지워보려고 뭔가 보려고 앞유리를 가서 이렇게 슥슥 손으로 문대봤어요. 근데 그냥 슥 지워지더라고요. 먼지 묻은 것처럼. 근데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찔러댄 자국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닦아보니까 그냥 먼지 묻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처 못 찍은 게 참 한인데 어쨌든 그걸 보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이래서 솔직히 이 얘기를 듣는 귀중님들이 아 무슨 사내 새끼가 다 커가지고 뭐 그런 걸 무섭다고 하냐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마주한 그놈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두려운 거였어요. 그 위압감이 엄청났구나. 네. 그냥 진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맹수를 마주한 기분? 와, 해야 되나? 일반 귀신이랑 그 천지 차이예요? 네. 저도 솔직히 뭐 보고 느끼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떤 걸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 구름가전 하나 먹으면서 마음 좀 가라앉히고 벤치 앉아서 이렇게 좀 심호흡 좀 하자 이러고 벤치 앉아서 막 쉬고 있는데 제가 사진에 그 철조망 쪽 마지막에 보내드린 사진 있죠. 예. 철조망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 그 철조망 너머로 보시면은 논이네. 밭. 네. 그냥 완전 논길이죠. 예. 근데 그 논길 한가운데 저 분명히 이제 잠에서 깼잖아요. 그 예. 잠에서 깨고 구름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그쪽 보고 있는 건데 그 논길 한가운데 아까 걔가 제 쪽을 향해서 반갑다는 듯이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양손을 미치듯이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전 멘탈이 터지는 거죠.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걔가 당장 다시 제 앞에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못 본 척하자, 못 본 척하자 이러면서 고개를 슬쩍 돌렸어요, 옆으로. 예. 근데 아까 계속 옆에 줄담배 피고 계시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까. 그래서 아,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했나? 남들 보기에 좀 이상해 보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아직 좀 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뭐 일단은 너무 지친 상태라 가지고 제가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아저씨한테 왜 쳐다보세요? 이런 말도 못했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 못 본 채 하고 걔는 그러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옆에 갑자기 쓱 다가오시더라고요.
혹시 담배 하나 빌릴 수 있겠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그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말 걸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약간 축복받은 것처럼 느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려줬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를 살려주신 느낌? 그렇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럼요. 이러면서 되게 흔쾌히 담배 한 개를 꺼내가지고 건네드렸어요. 근데 건네면서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담배만 전해드리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들 있잖아요. 뭐, 날씨 좋네요. 뭐, 비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농작물 다 상할 텐데, 뭐, 그러고, 뭐, 어디 사세요? 백신은 맞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진짜 계속했어요. 이제 한달 전이니까. 백신, 예. 예. 막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제 말을 하나도 안 무시하고,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화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막 한참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이제 됐다. 됐다, 총각. 이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에? 뭐예요? 이러시니까, 두억신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니? 예. 근데 그 아저씨는 두억신이라고 안 하시고, 두억신이라고 하셨어요. 예. 두억신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두억신이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로 두억신이가 뭔지 아예 몰랐어요. 뭐, 그슨세, 그슨데, 뭐, 이런 거는 전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 소린지 제가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에?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고 물으니까 아저씨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리 안 아팠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지끈지끈하긴 했는데, 왜요? 이러니까, 그게 다 두억신 때문이지. 니는 뭔데 저런 거랑 엮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아까 내가 본게 두억신이라는 그거구나. 이제 알아챈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이 탁 풀리더라고요. 뭔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저씨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저씨가, 뭐, 두억신이 이렇게 불리는 건데, 뭐, 귀신이라고 믿으면 귀신이고, 도깨비라고 믿으면 도깨비고, 근데 신이다, 신. 귀기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와, 요괴네. 예.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검색을 해서 알았는데, 요괴인데, 신이기도 하고, 뭐, 도깨비기도 하고, 불교에서 부르는 야차랑 비슷한 존재,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네. 어쨌든, 아저씨 말씀은 이제, 어찌됐건 좋은 놈은 아니고, 자세히 알 필요 없다. 하시면서, 지금 안 보이제? 지금은 어째? 갔제? 하시길래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눈길에. 예. 갖고 없네요, 없네요. 간것 같아요.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차에 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좀 생각해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 아저씨가, 뭐, 절에 계시는 법사님이신지 아니면 뭐 박수신지 그렇게 누굴까? 그걸 못 물어본 게좀 안타까운 거예요. 예. 어찌됐건 저를 이제 도와주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죠. 뭐 그냥 스쳐가는 인연보다는 이제 한번 저 도와주셨으니까 좀 이렇게 이어가는 인연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못 물어본 게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졸음쉼터라는 곳이 이제 되게 평범한 곳이잖아요. 예. 아까 그 돌비님 말씀처럼 고속도로에는 수많은 졸음쉼터가 있고, 뭐, 그런 평범한 곳인데, 그날은 너무 맑고, 그리고 너무 환한 대낮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평범하고 평범했던 그날에 거의 2시간가량? 진짜 거의 죽음을 앞둔 두려움? 야. 그 정도 두려움에 갇혀서 벌벌 떨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거기를 두번 다시는 안 가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돌비님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왜 거기 가셔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며, 여기에 걔가 서 있었겠구나, 여기쯤에 있었겠구나 하시는 걸 이제 귀족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쵸. 저희는 네, 좋은데. 겨우 참고 진짜
오늘 가서도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예. 혹시나 또 나올까봐. 아니, 이제, 이게 네.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게 그냥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서웠나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아 차라리 죽었으면 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예. 그냥 아 내가 죽음 앞에 와 있구나 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야, 두억신. 두억신이라고도 불리는 요괴라고는 하는데 그게 그냥 놀리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게 그 전부터 따라다닌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 연락처라도 못 물어본 게 안타깝다고 했던 거는 예.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얘가 왜 날 붙어왔는지. 그렇죠. 그분이라면 왠지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걸 못 물어보기도 했고 혹시나 또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검색하면서 알게 된 건데 두억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두가 머리 두 자고 뭐 어기 뭐 으깨거나 이렇게 억누르는 뜻에서 머리를 으깨서 죽이는 신이라는 의미래요. 엄마.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제 두통 없냐고 막 물어본 거였던 거 예.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검색해서 보니까 되게 일반적인 그냥 악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래요. 네, 그냥 일반적인 귀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냥 갔을까? 그런 존재가? 제가 너무 하찮아 보였나 보죠. 아니면 제가 너무 너무 덜덜 떠니까 귀여운 것 하면서 한번 봐준 거 아닐까 싶어요. 야,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공포 쪽에서 요괴를 봤다고 하면 아이 요괴야 이런 시대긴 해요 아직까지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는 건 믿는데 요괴를 봤다 그러면 에이 이건 좀 막 이런 시대긴 해요 아직까지. 근데 네.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점점 악행을 저질러서 악귀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위에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악마가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악신, 악마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옛 조상님 때부터 계속 내려온 이런 존재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두려움에서 파생돼서 나왔던 설화들이지만 그 비슷한 존재라도 뭔가 헛것이라 하더라도 조상님들이 뭔가를 겪었고 뭔가 전해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전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과장은 조금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비슷한 거 그런 거라도 봤으니까 노골파파님 진짜 큰일 나실 뻔했네. 피함을 못 가질 뻔했네요 이분. 모르겠어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막말로 이거 꼭 돌비님 방송에서 얘기해야지 얘기거리 생겼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러면 뭐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생긴 거 정확히 보셨잖아요. 네. 예, 정확히 다시 한 번만 묘사해 주세요. 자세하게. 제가 본 거를 그대로 자세하게 묘사해 드리자면 제가 눈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아, 눈. 네. 네. 눈동자를 분명히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까지 했는데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얼굴 전체가 되게 주름졌고 코는 들창코에 이마 양 끝에 그게 귀인지 뿔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뾰족하게 뭐가 솟아 있었고요. 이마 양 끝에. 그리고 손톱으로 톡톡 치는데 손톱이 되게 까맣고 길었어요. 그 위는요? 상의? 상체는 그분 아시나? 그 개그맨 이승윤님 아세요? 알통맨? 그 자연인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분이 과거에 한참 헬스 하실 때 되게 그 승모근 막 이렇게 막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락부락한 딱 그런 체격이었어요. 승모근 엄청 빡빡 이렇고 양쪽이 어깨 엄청 딱 벌어져 있고, 근데 그런 그 막 근육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체적인 체격은 되게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 되게 왜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부피. 전체적인 부피는 되게 왜소한 사람만한 크기인데 그냥 그 풍긴 아우라가 달라요. 까매요, 그리고? 색깔은 까맣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느낌은 그냥 뿌연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설명하기 힘드네. 힘들죠.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억이 솔직히 좀 반감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큰 거 보면. 그런가요?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야, 아무튼 무서운 존재네. 그러니까 일반 귀신들 이런 잡귀들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보다는 네. 확연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귀신의 이미지랑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귀신은 처음 보고 아 귀신이다라고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근데 꼭 진짜로 이런 상황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러게요. 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저씨는. 아이고, 암튼, 오늘 너굴파파님, 와, 또 듣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두억신, 그러니까 두억신이라고도 불리지만, 그냥 두억신. 두억신이. 이렇게로 네. 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또 다시 한번 그 곳에 가셔서 사진 찍는 이 열정,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길 바라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 운전하시고, 졸음 운전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하게는 아직까지는 우리 귀족님들도 그렇고, 귀족님들이 아닌 분들도 그렇겠지만, 귀신 봤다는 솔직하게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믿어주는 그런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괴를 봤다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는 시대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요괴라고 불리는 존재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게 세상에는 더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존재를 목격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졸리면 무서워도 졸음쉼터에서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